Agriculture. Supermarket, that is its name, then you do not need to capitalize supermarket. So it'd be lowercase. So I will go to the supermarket. So this is saying any supermarket. Informal. So like with friends or when you're texting or chatting, it's okay to use like a ton of exclamation marks. But when you are writing for school or anything like that where it's formal, only one punctuation mark, not two. Never two. One is enough. Okay? Something like this, because 그 처음에 노트북 없었을 때 핸드폰으로도 수업했잖아. 네, 당연히 핸드폰으로 했죠. 근데 핸드폰으로 하니까 어때? 핸드폰 하니까 너무 작고 화면이 작아? 네, 화면이 당연히 작죠. 그리고 하고 버튼 누를 때 이게 잘 안 누워져. 왜냐하면 화면 너무 작으니까. 아. 네, 그리고 뭐더라? 말소리? 네, 말소리. 그게 버튼이 없어요, 아예. 아, 핸드폰에는 말소리 버튼이 없어? 네, 말소리 버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못 듣네? 당연히 말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말을 할 수가 없다, 핸드폰으로. 네. 그럼 핸드폰에다가 이어폰을 껴가지고도 해봤어? 네, 해봤죠. 제가 친구들한테 내가 소리가 내가 말할 때 이게 안 들린다,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린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네. 어.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네 이어폰 꽂고 다시 빼봐. 빼고 다시 꽂아봐 이렇게 했어. 제가 계속 아마도 세 번이나 꽂다 빼놨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네,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네. 네, 그냥 들을 수만 있죠. 말할 수는 없죠. 들을 수 있어도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럼 핸드폰으로 숙제라든가 이런 걸 다 볼 수는 있네? 네, 다 볼 수 있네. 당연하죠. 그 온라인 수업은 언제부터 언제야? 월요일 수업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네. 아, 토요일날도 수업해? 네. 그러면은 아침 몇 시에 시작해? 아침 10시에 시작해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그러면은 12시 한 과목당 1시간 하는 거야? 아니요, 한 과목당 20분 아니면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아, 한 과목당 20분에서 30분 수업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시에 시작해서 10시 20분 30분이면 끝나네, 한 과목이? 네. 그러면 또 다른 과목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다른 과목은 바로? 아니요, 그거지. 아마 15분 기다렸다가. 15분 있다가 또 다른 그거. 먼저 10시? 그리고 11시? 12시? 10시, 11시, 12시? 그리고 1시? 1시? 2시? 2시? 하고 운이 나쁘면 3시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운이 안 좋으면 3시까지 할 수 있고? 네. 운이 좋으면 2시에 끝나고? 네. 선생님께서 1시에 끝나요, 수업이 대부분. 아, 대부분 1시에 수업이 끝나고? 네.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그런 거는 그냥, 네, 좀 물어보죠. 근데 보통 얘기할 때 마이크 쓰잖아. 네, 마이크 쓰죠. 마이크 쓰고 채팅으로 하고. 네. 그 마이크 쓰면 마이크 잘 들려? 마이크 쓰면 제 이어폰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되지만. 다른 애들 이어폰이 그거 좋은 거는 그냥 뭐 잘 들리고 잘 말하고 할 수 있고. 그렇지. 네, 그래서 편해요. 그러면은 수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 네, 이어폰 빼고요. 이어폰 빼고. 네. 이어폰을 좀 좋은 거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업할 때 네.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네. 학교 관리하시는 분이 수업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 아니요, 없어. 그건 없고. 선생님 한 명만 있고, 네. 나머지는 다 학생들만 있고. 네. 그러면은 애들이 수업을 참석 안 하면은 어떻게 돼? 결석되죠. 결석되는 거야? 그 과목이? 네. 그러면은 시간을 아침에 10시에 시작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네? 당연하죠. 미리미리, 그치? 네. 그러면은 결석된 애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뭐 메시지 보내거나 전화를 해요. 애들한테 뭐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 부모님한테 애들 좀 잘 뭐 교육시켜주세요. 아니면 애들 그거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뭐 수업 빠질지 안 빠질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네, 전화를 하고. 그럼 선생님은 재밌게 가르쳐줘?
어쨌든 전기만 켜주고 어쨌든 애들이 너무 안 들어와서 몇 명이 빠져서 화날 때는 그 문제 엄청 많이 내주시고. 그럼 애들이 안 들어올 때는 뭐야? 애들이 안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애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네? 네, 어떤 애 아마 두세 명 정도는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숙제는? 숙제는? 입주 작년이요. 숙제는 과목별마다 다 내주고? 네, 수업이 다 전부 다 끝나면 한꺼번에 다 내주셔요. 아, 수업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야? 네. 그럼 그 숙제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아, 숙제 별로 안 내주셔요. 아, 별로 안 내주시고? 네. 그러면 그 숙제를 한 다음에 숙제를 어떻게 제출해야죠. 어떻게 제출해? 어떤 클래스룸이라는 어떤 앱이 있어요. 아, 그래. 거기에 들어가서 그저 숙제 내주신 곳에 저든 종이가 있을 거예요. 숙제란 종이가 있어요. 그 누르고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기 제출이란 게 써 있어요. 영어로? 네. 그 다음에 제출해요. 어허. 그럼 끝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수업을 하는데 어때? 해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 예전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다 했잖아. 네. 근데 지금은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지겨워요. 지겨워? 왜 지겨워? 아, 왜냐면 거기서는 뭐 문제를 맞추면 뭐 보상도 줘요. 그치. 이거는 학교 안에서 그랬지?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상도 안 주고. 아, 보상도 안 주고? 네, 그냥 온라인 그냥 라이브 수업 들으면서 이것저것 쓰고. 너무 지루해. 아, 지루해? 재미가 없다는 얘기네. 네. 그 대신에 집에서 계속 편안히 앉아가지고 공부하잖아. 그건 좋은 거죠. 밥도 그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는 근데 계속해서 앉아있고 거기서 듣고 거기서 뭐 말하고 거기 읽고 하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래?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 알았어. 수업 잘하고. 네. 그래, 고마워. 네. 그래, 숙제도 꼬박꼬박 숙제도 꼬박꼬박 잘하고. 안 돼요. 오늘 숙제 해. 네. 숙제서 빨리 선생님한테 갖다 줘. 네. 네.